안녕하세요. 박도원입니다. 2019년 5국공채 2순환 2회 폭동이 촬영을 시작합니다. 판례산으로 만들어진 문제인데요. 먼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볼까요? 먼저 내용적으로 봤을 때이 판례의 특징은 뭐냐면요. 보통 택시면허 같은 경우는 특허인 경우에는 재량이죠. 근데 이때의 재량은 우리가 보통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결정 재량과 선택 재량이죠. 자, 즉 재량이라는 것은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 또는 그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과거에 요건 재량설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건에 대한 해석 자체도 재량일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었고, 뭐그 이후에 효과 재량설에서 극복된 경우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 판례는요, 결정 재량, 선택 재량, 즉 효과와 좀 관련된 부분인데, 요건에 대한 해석 말고 이 특허의 기준을 정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특허의 기준일 텐데, 특허의 요건일 텐데, 요건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기준도 결국 헌법에 반할 수는 없는 것이죠. 현재의 타당성을 잃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재량 일탈남용이 될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뭐좀 특이한 문제긴 한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이 뭐냐? 자, 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특허 재량 이두 가지를 정확히 써주면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법적 성질을 물어볼 때는 쟁점의 정리를 승리하기도 좋습니다. 쟁점의 정리를 승리할 수 있다. 곧바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조문 써준 건 너무 좋네요. 조문은 꼭 쓰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요, 여기 1조 목적에 따라서 공익적 취지, 즉 공익 관련성이 크다는 것과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는 설권성, 두 단어를 기억해야죠. 공익 관련성이 크다. 설권성, 새로운 권리를 창설한다. 자, 설권적 처분이라는 말을 썼네요. 따라서 특허의 성질을 갖는다. 그리고 특허고 재량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재량이 면허 기준을 설정할 때도 그대로 재량이 인정되나, 다만 현재의 타당성을 결여하면 일탈남용이 될수 있다는 거, 이 기준에 근거한 처분이 일탈남용이 될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하십니다. 규정이 아닌 설정행위인데요. 이 기준 설정행위 썼네요. 제대로 안 읽었네요. 자, 넘어가서 다음 쟁점을 봅니다. 질문 형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법령 보충 규칙으로서 규범 통제가 가능한지, 즉 질문 형태를 기억하십니다. 규범 통제 대상이 되는가는 그 법규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라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여기에서도 논리가 지금 이렇게 쓴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핵심 키워드는요, 위임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임 범위 내에서, 다른 말로 위임의 한계 내에서, 위임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탈 또는 범위 내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상위 법령과 일치화되는 한도 내에서 상위 법령의 일부로서 대적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볼 건요, 만약에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학자들은요, 대적 구속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대적 구속력이 없다는 건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면 상위 모법으로 올라가서 이 모법이 재판 규범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교수님들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교수님들의 글에는 한 가지 좀 빠진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위임 한계의 범위를 일탈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이런 행정규칙에 근거해서 처분이 나왔을 때, 물론 상위 모법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만, 위임 범위 한계를 일탈하는 이런 행정규칙이요, 상위 법령의 그 취지에 반해 버리면요, 상위 법령에 위반돼 버리면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행정규칙이 아니라 내부적 구속력도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법률유보 원칙 위반이 법률 우위 원칙 위반까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사실. 따라서 이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이 한계를 일탈해서 행정규칙일 때 재량준칙이 되니까 재량준칙에 관한 논의 이렇게 연결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법령보충규칙이라는 거 앞에서 먼저 법령보충규칙이라는 걸 정확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 학설에 관한 논의를 썼습니다. 생각과 내 검토죠. 검토 쓰고 나머지 내용 3퍼스 할때 조문을 꼭 적어줘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조문이 좀잘안 보이네요. 어떻게든 참조 조문을 적어줘야 되는데 물론 앞에서 일단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이라는 것을 그냥 여기서 그냥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인지와 관련해서 여기서 좀 써줬어야 되는데요. 이제 곧바로 그냥 들어갔네요.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이라는 걸 관련 조문을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 조문이 있어야 돼요, 조문. 참조조문을 통해서 법률의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유임을 받아서 그 법령의 뭐와 관련된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좀더 참조조문으로 정확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 법령보충규칙에 따라서 자격우소원칙, 평등원칙을 이제 써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안은 위임한계를 일탈한 걸로 본다면, 여기 수권범위를 넘었다고 봤어요. 수권범위를 넘어서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은 좋습니다. 이런 논리 좋아요.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규칙, 그중에서도 이제 재량준칙일 텐데, 재량준칙이라고 봐서 지금 이렇게 연결시킨 거예요. 논리는 우수합니다만은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기는 좀 힘들다는 걸 기억해 주십니다. 사안의 경우는요, 이 법령보충규칙의 그 내용들,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헌법 11조의 평등원칙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유언이기 때문에 내부적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아요. 별로 논의할 필요가 좀 없는 내용입니다. 논리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의 유임범위 한계 일탈하면 대적 구속력이 없다.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대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교범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정도 기억하십니다. 그럼 뭐냐? 이게 통일이 돼 있진 않아요. 학자들은 이런 경우에 유언인 법령보충규칙의 근거한 처분의 효력으로 넘어가지 않고 내부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봐서 상위 모법으로 올라가서 재판규범을 찾습니다. 그럴 때 행정규칙이니까 재량준칙이니까 자격우소원칙 막 이렇게 넘어가지는 마세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요. 법률유보원칙 위반이기도 하면서 사실은요. 단순히 행정규칙으로 보기에도 만약에 법률유보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라면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규칙도요. 법률유보원칙은 인정되죠. 따라서 행정규칙도 상위 법령에 위반될 수는 없습니다. 위임한계를 넘어서 규정한 거그 내용 자체가 상위 법령의 내용에 위반돼 버리면 그러면 그냥 유언이 돼 버리는 거예요. 유언 위법이 돼 버리면 내부적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교과서에서 자세히 논의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논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써 보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날짜 같은 거꼭 쓰고 참조조문 꼭 써줘야 돼요. 자,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노멀하게 들어갑니다. 당의 고시 등이 교범통제 대상이 되는가는 법규성이 있는지가 논란이 되는데 산에서 보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규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더라. 그래서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이더라. 그 법적 성질을 뭐로 볼 거냐?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법규명의 효력이 있더라. 법규명의 효력이 있다면 교범통제 대상이 된다. 판례는 지금 거기까지 간 거예요. 자, 여기는 논리가 좋긴 한데 뭐냐면요. 그렇지만 위임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대적 구속력이 없다면 교범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도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 지금 판례 같은 경우는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있기 때문에 규범통제를 해본다. 규범통제를 해보니까 평등원칙 위반이더라. 그러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논리를 타고 간 거예요. 그 논리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따라서는 좀 논리가 좀 바뀔 수는 있긴 하지만 일단은 법령보충제 행정규칙으로서 상위 법령과 결합해서 대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규범통제 대상이 된다. 규범통제를 해보니까 상위 법령이 위반돼 있더라.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질문에 따라서는요. 위임한계 범위를 일탈해서 대적 구속력이 없다. 그냥 간단하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판례가 조금 한 단계 더간 거죠.
근데 그 논리를 깨고 들어간 거예요. 즉 뭐냐면 위임한계를 범위를 일탈했다면 위임한계 범위를 일탈했다면 그냥 대조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규범통제의 대상이 될수 없다 이렇게 갔는데 일단 원칙적으로 된다고 보고 규범통제를 해보니까 상계법령이 반해서 위법하다 뭐 이렇게 가는 것도 논리가 맞다는 겁니다. 별표일의 법적 성질인데요. 자 이렇게 조문을 꼭 써줘야 됩니다. 자 관련 법률을 써주면서 위임을 받아서 무슨 처분 기준을 정하고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따라서 형식과 내용이 불일치하는 형식의 과잉인 법규명 형식의 행정규칙이다. 대적구속력 있는지에 관한 학설 판례 이런 부분을 간단히 써주시고요. 그리고 사안 같은 경우는요. 사법 통제의 대상이 되느냐. 그럼 법규성만 논의하지만 통제 방법으로 간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법원에 의한 간접적, 직접적 통제 그리고 험죄에 대한 통제가 있는데 질문 자체가 법원이기 때문에 사실 험죄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간단하게 언급을 한번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소에 따라서 법규명령으로 본다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내용을 쭉 쓰면 되고요. 만약에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을 써주는 겁니다. 행정규칙은 자. 행정규칙이라면 원칙적으로 법규성이 없죠. 법규성이 없으면 규범통제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요. 예외적으로 법령보충규칙이라든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든가 또는 자기고소원칙을 매개해서 간접적 법규성이 인정될 때는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도 헌재의 견해예요, 사실은. 근데 사안은 지금 여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뭐 그것까지 논의한 답안지도 상담하다 보니까 있던데, 뭐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사법적 통제 방법은 일반론 쭉 써주면 되겠습니다. 직접적 통제와 직접적 통제, 간접적 통제부터 먼저 쓰죠. 간접적 통제 먼저 쓰고 조문 꼭 써줘야 돼요. 헌법 107조 2항이죠. 물론 답안지 쓸 때는 제 107조 제2항 이렇게 써주세요. 동그라미로 쓰지 말고. 자, 여기는 단순암기 사항을 쓰는 거니까 배점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직접적 통제라는 말을 싫어하는 교수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항고소송. 즉,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헌법소원, 간접적 통제라는 말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간접적 구체적 통제, 그 다음에 처분적 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헌법소원으로 가면 됩니다. 항고소송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좀 해줘야겠죠. 학설 논의를 따라서는 협의설, 중간설, 강의설 이런 것들을 쓸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느냐, 단순히 처분 기준에 불과하다면 거기에 해당되기는 좀 힘들겠죠. 어려울 수 있다. 이런 표현 쓰지 말고 직접적 통제는 직접적 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은 단정적 언어로 써야 돼요. 단정적. 왜냐면 법은요, 일도양단을 해야 됩니다. 어렵다라고 하면 할수 있는데 어렵다는 건지 곤란하다는 건지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 통제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요,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좀 힘들겠죠. 사안 같은 경우는. 자, 헌법소원 같은 경우는 판례 견해를 정확히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항고소송과 마찬가지로 헌법소원이 대상이 될 때는 집행유예를 매개하지 않고 그 자체가 직접 법률상 이익을 침해할 때, 여기는 기본권을 침해할 때, 거기에 해당되기는 좀 힘들 거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2문. 승소 가능성 관련해서 이거는요, 먼저 승소 가능성은 승소하려면 원고의 주장이 타당해야죠.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말은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처분의 위법성의 심사 방식과 관련해서 재량인지를 먼저 간단히 검토하는 것이 논리가 됩니다. 재량인지 판단하고 위법성 심사 방식으로 일탈하면 그 중에 어떤 위법성 주장에 해당되는지 이렇게 논리를 타고 들어가도 좋고, 주장이 명확하다면 그냥 곧바로 주장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재량권, 불행사 또는 혜택 같은 일반원칙을 좀 쓰려면요, 재량인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은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간단하게 써줄 수도 있는 것이죠. 불행사 혜택 비례원칙, 좋습니다. 자, 잘 썼네요. 다음. 자, 들여쓰기 좋네요. 한이 정도, 이렇게.
법적 성질. 법적 성질을 물어보니까 쟁점 변경이 안 썼네요. 그리고 여기에서는요, 목차가 훌륭합니다. 질문 형태대로 이렇게 그대로 따세요, 그대로. 자, 심플하게 보통 5점이니까 반절 정도 딱 썼네요. 배점에 맞게 잘 썼습니다. 여기처럼 판례를 쓰는 건 무조건 점수가 들어가니까 판례가 암기가 되어 있다면 두 줄이라도 꼭 써주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리 규정의 법적성이 법령 보충 행정 규칙인지 이렇게 조문 포섭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조문을 정확하게 포섭한다. 항상 조문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자, 여기 이렇게 조문 아주 좋습니다. 조문과 포섭의 삼박자를 갖추는 거예요. 설문 내용, 조문, 그리고 판례 키워드. 자, 구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결합하여 그 일부로서 이런 판례 키워드도 정확히 적어주세요. 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규범 통제 대상인지 법규성 관련해서 목차를 잘 잡았네요. 자, 목차만 봐도 무슨 내용을 쓰는지가 정확히 보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답안지입니다. 주장의 타당성. 문제점을 별도로 뺐네요. 평등원칙 위반 여부. 판례에서 문제된 사안이죠. 형평에 반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자기구속을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써도 상관없습니다. 고시 등에 근거한 처분의 위법성이라면 평등원칙 위반 또는 자기구속 원칙 위반을 써주면 되는데, 설문에서 주장하는 건 당의 기준이, 설정 기준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얘기해야죠.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자기구속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구속 원칙이란 행정청의 집행행위가 되풀이 시행돼서 반복됐을 때 관행이 된다면 자신이 행한 그런 관행에 구속된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자기구속 원칙은 대부분 집행행위에 쓰는 거예요. 다만 처분 같은 경우는요, 처분은 상위 법령의 헌법에도 반하면 안 되고 이런 일반 원칙인 자기구속 원칙에 반해도 안 됩니다. 다만 이런 기준 같은 규범 같은 경우는 평등이나 이런 원칙 위반은 되지만 자기구속 원칙 위반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 기준이 되풀이 시행돼서 일정한 관행이 있다 이렇게 뺄 수는 있습니다. 뭐 써져서 틀렸다는 건 아니고요. 판례는 평등원칙만 맞지만 우리는 자기구속 원칙까지 사실 한번 정도 고민해보는 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자, 별표 1은 법규명령시의 행정규칙인지 제목을 잘 잡아놨네요. 의의를 썼는데 뭐 의의는 생략하더라도 의의 개념 표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법적 성질, 법규성이 있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규범통제는 거의 암기사항이니까 다수는 법규명령을 본다면 그대로 써주고 행정규칙으로 본다면 아까 써놨던 내용이죠.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사안은 만약에 되풀이 시행돼 생정관행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규범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헌재만 그렇게 인정하고 판례가 그렇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1문의 2. 설례 필요성으로 이렇게 들어갔네요. 여기는 주장에 맞게 법적 성질, 별표의 법적 성질. 자, 주장에 관한 내용을 써야 되기 때문에 뭐 재량 행위인지 여부를 좀 써주는 게 좋겠죠. 불용 별표 1. 승소 가능성 그리고 주장이 있으면 사실 이 내용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무슨 말인지 그걸 정확히 기억하세요. 승소 가능성은 본합 판단에서 소속물의 주장의 이유가 있는지 처분의 위법성 여부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설문에 있는 내용에서 평등 자기구속 비례 재량권 불행 사유택 정도까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잘 썼네요. 목차도 그렇고 조문 첨가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